자, 업데이트 시작. 파인드라이브. 자, 네 명님은 다 언박싱해서 팔아. 다 업데이트 다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하루 종일, 종일 켜서 에이징 해보고 판단 말이야. 새 거니까 안 망가져요. 이게 말하는 또라이 새끼들이 있는데, 새 거가 왜 안 망가지냐? 사람도 낙타가 죽는데. 여기서 이제 자 아틀란 빠르고 수비 편한 아틀란 지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핸드폰 연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졸라 어렵지 않군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핸드폰 연결, 휴대폰 연결. 여기서 이제 휴대폰 연결하고 여기서 이제 휴대폰 사용 클릭하고. 등록에 누르면 해서 이제 안드로이드냐 아이폰이냐 하고 이제 블루투스로 페어링하면 돼요. 예. 돌잖아 빙글빙글. 블루투스로 페어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빠른 길로 안내해줘요. 난 이 블루투스가 소리가 차에서 나오는 그런 블루투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핸드폰과 연동돼서 빠른 길로 안내해 주는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좋지 않습니까? 아 또 왜 이래 화질이. 아 자꾸 이게 자꾸 무더 카메라의 지문이 뭐 이렇게 도넛스 먹고 이러면 안 돼. 빵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 기름 이렇게 기름에 기름 종이에 이게 하면 여러분 있잖아. 이게 꼭 묻더라고. 자, 이상 내비 형님이고요. 예. 진짜 파인드라이브 좋지 않습니까? 이게 똥구녕 보면 똥구녕에도 이렇게 이게 MCX 타입이고요. 바뀌었어 이게. 이쪽은 파인드라이브 GPS 그냥 끼면 되고요. 내비 매립할 때는 상단 매립이 아니면 무조건 GPS 껴줘야 됩니다. 그리고 리어 카메라 여기다 이제 이렇게 꼽아서 또 이제 아이나비 젠더 껴갖고 이렇게 하면 되고 동그리 껴있고 트립 연동되고요. 메모 같이 여기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멀티박스가 없다는 거. 아 내비 매립하면 이거는 진짜 도대체 어떻게 선을 빼라는 건지 진짜 깝깝. 하문이다. 깝깝 하문이다. 진짜. 그리고 여기서 소리가 또 이제 처음에 키면 이제 얘가 이제 언박싱일 때는 이제 이게 아니 박싱일 때는 이게 소리가 안 나와 차에서. 어? 톱니바퀴 누르고 여기서 이제 소리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스피커 이 부분 출력 방법 여기서 세 번째 내비 차량 내비에서만 나오게 차량에서만 나오게 마지막 차량과 내비 그러니까 여기로 돼 처음에 여기로 돼 있지 차량 스피커로 내비 차량 동시에 볼륨은 항상 어떻게 한다? 내비 형님이 늘 얘기하지만 누차 얘기지만 맥스에서 1, 2 낮춰줘야 돼. 맥스로 해놓고 틀면 틀잖아? 그럼 빨리 망가져. 스피커가 그러니까 원래 맥스로 놔도 안 망가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망가져요. 무조건 망가져요. 무조건 망가져요. 당장은 안 망가지만 무조건 망가집니다. 스피커는 외장형이 좋아. 예. 뭐 4분까지 뭐 노가리 틀다가 이제 꺼야겠다. 파인드라이브 7인치는 최고봉이야 얘가 진짜. 얘를 따라올 게 없습니다.